양들 속에서 태어나 양들 속에서 자라온 알트나이에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. 엄마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이 아기 양들 모두에겐 알트나이가 붙여준 이름이 있다. 외동딸인 알트나이에게 아기 양들은 친구이자 동생이다. 아기 양들과 실컷 놀고 나면 여물을 꺼낸다. 자기 몸집만한 여물더미를 들고 가는 것은 바로 외양간. 얼마 전 알트나이의 생일에 태어난 송아지다. 알트나이는 자신과 생일이 같은 이 송아지를 각별히 아끼며 언제나 직접 여물을 챙겨준다. 하지만 엄마의 소망은 그저 알트나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는 것. 지금처럼 딸의 얼굴에 항상 고운 미소가 머무는 것이다. 또 아기 양을 아끼고 송아지를 예뻐하는 딸이 지금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배려할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길 바란다. 알트나이의 그림은 결 고운 마음을 빼다 박았다. 아침이다. 아들은 며칠 전 산 구두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오늘도 일찍부터 구두를 닦는다. 지금 닦아두지 않으면 바쁜 일거리에 밀려 닦을 틈이 없기 때문이다. 아들이 구두를 놓길 기다리던 아버지가 한마디 한다. 외양간으로 끌려왔다. 안색이 좋을 리 없다.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바쁘다. 오늘은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. 아침 일을 마치고 늦은 아침밥을 먹는다. 동트기 전부터 움직인 랍산 할아버지. 조금 힘이 드는 모양이다. 그에겐 지병이 있다. 아들은 아직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기엔 많이 부족하다. 할아버지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식구들의 생계는 힘들어진다.
이들은 알고 있다.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걸. 누구나 자기 몫의 걱정과 웃음을 갖고 있다는 걸. 말 한 장을 고치는 날이다. 말 한 장은 말발굽과 함께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한다. 익숙한 손길에 토라스는 얌전하다. 말발굽은 전체가 발톱처럼 딱딱하고 못을 박아도 통증이 없을 만큼 두툼하다. 하지만 수시로 짐을 싣고 산과 들을 오가려면 새로 만든 편자를 박아둬야 한다. 토라색에 잘 맞는 모양이다. 토랏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10년. 이제는 토랏의 울음소리 한 번에도 어디가 아픈지 뭘 원하는지 금세 알 수 있다. 토랏의 여물에 얼마 전부터 영양제를 섞기 시작했다. 주인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말이 가끔은 안쓰럽다. 여물과 영양제를 잘 섞고 나면 각설탕을 듬뿍 뿌려준다. 모든 부모의 기쁨 중 하나는 내 아이 입에 밥이 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이라 했다. 토라스를 바라보는